나리께서 다시는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말라십니다. 대체 나를 얼마나 더 뻔뻔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겁니까? 나리, 전 나리가 당연히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인근에서 제가 송나라 서대인의 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만 만나자는 거 아니오? 나리,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오? 그대와 난 맺어질 수 없는 사이 아니오? 유부녀에게 마음을 뺏긴 내 자신이 미울 뿐이오. 그러니 그만 날 잊으시오. 나리에 대한 제 마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송유인에게 문전박대당한 김씨 부인. 그런데 여인의 마음을 훔치려면 밀고 당길 때를 알아야 하는 법. 모든 것은 다 송유인의 계획이었다. 사실 송유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김씨 부인을 알고 있었다. 야, 저기. 저 여자가 뭐? 그 유명한 송나라 상인 첩 아니냐. 상인 첩이면 첩이지. 아, 그게 뭐? 첩도 보통 첩이 아니라니까. 그 상인이 거상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저 여자도 재산이 만만치 않다더라고. 정말이야? 그렇단 말이지. 왜? 돈 못하니까 확 땡기냐? 꿈 깨라. 아무리 잘난 노라지만 빈털털이 학업무관한테 눈길 한번 주겠냐? 내기할래? 나한테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친구와 내기를 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김씨 부인을 유혹한 것이었다. 어떻게 나랑 헤어지는 게 소원이냐? 나와 사는 게 죽기보다도 싫은 게야. 서방님, 제발 절 좀 놔주셔요. 예? 이런 고연, 내 관아에 가서... 안 됩니다. 이대로 못 가십니다. 이게 정말... 이것 보십시오. 서방님 일이 기운도 없으시면서 제발 헤어져 주셔요. 예? 네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 네 덕인데 이제는 바람도 피우고 일이 당당한 거야? 서방님, 생각을 좀 해보셔요. 송나라에서 장사하신다고 1년에 한 번 오실까 말까 하신데다 서방님, 이제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 젊은 나이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녕 후회하지 않겠느냐? 제발 저 좀 놔주셔요. 예?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저랑 헤어져 주셔요.
그래, 너를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니 어리, 네 소원대로 살아보거라. 결국 바라던 대로 서덕원과 헤어지게 된 김씨 부인. 그게 사실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리와 떳떳하게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미안하오. 난 부인과 혼인할 수가 없어. 예? 그게 무슨...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하급 무관 처지에 혼인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난 그저 이렇게 부인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마님? 네, 저럴 줄 알았습니다. 나리께서 돈이 없어 그렇지 좀 잘생기셨습니까? 돈 싸들고 오는 여인들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김씨 부인은 송유인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 불안해하는데. 잘하셨습니다. 이 역시 송유인이 꾸민 짓이었다. 이걸로 관직을 사십시오. 그 관직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참. 삼품직을 사려면 백금 40근이 든다 하셨지요? 이게 백금 40근입니다. 송유인이 김씨 부인의 애를 태운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송유인은 재물을 주고 관직을 산 후 김씨 부인과 혼인을 했다. 서방님, 그럼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그럼 내 다녀오겠어, 부인. 더 이상 무신들의 욕봉을 감할 수는 없사옵니다. 지금도 아군 무관들의 원성이 높사옵니다. 게다가 문신들과의 욕봉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가 그마저도 제때 직업이 되지 않는 형편이옵니다. 어찌 그런 막말을 하십니까? 무신들이 대체 하는 일이 뭐가 있길래요? 나란 일은 다 문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폐하, 차라리 하급 무관의 수를 줄이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뭐요? 그게 지금... 오, 그게 좋겠소. 그러면 녹봉을 깎지 않아도 되니 더 이상 불만이 없겠지. 그리 처리하시오. 알겠사옵니다, 폐하. 송유인은 무신이었지만 전대받는 무신들을 멀리하고 문신들하고만 교류하며 아첨하고 친하게 지냈다. 이런 송유인을 고깝게 본 이가 있었으니. 1170년 무신의 난이 일어났다. 문신의 관우 선자들을 남김없이 폐하라! 고려가 하루아침에 무신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큰일 났어, 부인. 세상이 뒤집혔어.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한치 앞도 못 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약국이 되었으니 어찌한단 말이오?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을 해보셔요? 안 되겠어, 부인. 간단히 짐을 꾸시오. 어서. 평소 무신들과 척을 졌던 송유인은 목숨을 부지하려 도망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혼자 가라니요.
부인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시오. 내 일이 잘 되면 다시 부르든지 아니면 내가 재산을 정리하고 뒤따라가겠소. 정녕,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기 같이 있다간 부인이나 나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드니까 하는 말 아니오. 행여 부인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내가 어찌 살 수 있단 말이오. 부인을 이리 보내야 하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오. 송유인은 아내 김씨 부인을 그렇게 멀리 보내게 된다. 그런데 얼마 후 이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총각이라도 허락할 마음이 없는데 저까지 딸린 자가 어디 감히? 아닙니다. 지금 전 혼자입니다. 정말입니다.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상처를 했습니다. 아내 김씨 부인을 피신시키려 멀리 보냈던 송유인. 왔는가? 진짜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송유인은 애초에 김씨 부인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일을 꾸민 것이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지만 출세를 위해서라면 독약이라도 못 삼킬까? 난 네 혼인 절대 반대일세. 당장 나가게! 전 이분 아니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갈 것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코얀... 앞으로 큰일을 하시려면 쓰일 곳이 많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물심양면으로 장인어른을 보필하게 싸웁니다.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장인어른. 아버지! 이때의 일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몇 년 후, 송유인은 장인 정중부보다 더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황제의 딸이라. 권력을 누리니 내 딸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한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전 그저 장인 어른의 며느리감으로 어떨까 하여. 며느리? 처남이 두 번이나 혼인에 실패하여 혼자의 몸 아닙니까? 수안궁주를 며느리로 삼으시면 어떨까 하여. 그럼 내가 황제의 사돈이 되는 것인가? 황제 위에 군림하며 전횡을 휘두른 정중부와 송유인. 이 둘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고 만다. 정중부 부자와 송유인을 죽이자며 들고 일어난 이들은 무신이었고 그들을 이끌던 이는 바로 경대승이었습니다. 무신의 난 이후 혜택을 받지 못한 같은 무신들의 불만이 커져갔지만 송유인은 권력에 눈이 멀어 이런 위기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중부의 아들 정균부자가 명종의 딸인 수안공주와 혼인하기 위해 황제를 겁박한 일이 경대승 등 다른 무신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인들의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채웠던 송유인은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